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글로벌 스키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때 현진이가 그 현습실 그 영상에서 근데 댄스 많이 한적 있는데 거기서 입고 나왔던 옷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75,000원인데 친구가 여기 크레딧이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싸, 45,000원인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옷이라서 제가 미디움을 시켰거든요? 이게 NS 플러스 K? 킨슘 후디. 75,000원인데? 45,000원인가에 구입을 했어요. 저는, 미디움을 구입했는데, 넉넉하게, 되게 예쁘게 잘 맞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챕터 11 이렇게 써 있고 뒤에는 안써 있어. 여기 옆에도 또 이렇게 있네요.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 현진이 이런 색깔 잘 입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비슷한 것도 불건지 색깔로 입었던데.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아침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 게 있는데 친구가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친구가 이거 옷을 제가 선물 받아서 너무 예뻐가지고 옷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티켓팅 성공해서 한국을 가면은 가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10cm가 이제 나오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핑크 옷도 있었는데 핑크 옷은 친구한테 뺏기고 저는 이제 노란 거를 입혔더니 되게 시골 진이래 같지 않나요? 좀 조금 왠지 촌스러우면서. 근데 이제 또 이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요 하늘색이 있으니까 요 스카프랑 어울려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시켰어요. 7개인가 8개 엑스트라로 시키고 오늘 밤에 또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한국 가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cm 옷 가지고 계신 분 저한테 받아가세요. 귀여워요. 근데 왠지 시골틱 하면서 막 귀여워. 꼬질꼬질해졌어. 근데 이제 이게 옷이 너무 딱 맞아서 거의 발이 안 보여요.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옷이 없었잖아. 아,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내놓는 게더 예쁘겠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스키 주에 막 미치잖아요. 저희 스테이들이. 근데 KSM, KMS인가? KSM인가? KMS인가? 그 중국 그 럭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키즈를 스키 줄을 들고 찍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 세트를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이입니다. 아, 뒤는 사인은 없다. 찬이? 리노? 너무 귀엽죠? 현진이? 귀여워. 개똥이. 아, 그 트위터 보니까 이 개똥이란 이름 때문에 한테드와 외테드들이 좀 많이 언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개똥이라는 말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비하하는 말 아니고요. 너무 귀여워서 해주는 말이니까 우리 외테드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용복이. 승민이 귀여워. 그다음에 이엔이. 이렇게 해서 중국 거또 하나가 있습니다. 울트라 밀크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촌스러웠단 말이죠. 막 색이 너무 현란하고 그래서 아 저걸 사 말아야 하다가 또막 뜨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구해봤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여기가 홀로로 돼 있고 뒤가 또 홀로예요. 뒤가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아이고. 그다음에 리노는 파이어 너무 예뻐요. 뒤는 이렇습니다. 어, 뒤를 이으면 뭐가 될까?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한번 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놔두고 뒤를 한번. 그다음에 창빈이. 창빈이도 되게 예뻐. 창빈이는 막 번개. 뭔가 이어질 것 같아요. 어, 단, 이어진다, 이어진다. 저 이어질 줄 알았어요. 자, 잠깐 이어볼게요. 울트라 이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현진이. 현진이 핑크 수프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최애 색깔이 핑크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니. 하니는 막 이렇게 이거 어디지? 이건가? 아닌데? 미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복이 선샤인. 이건가? 울트라 이건 맞았는데. 오! 신기하다. 아, 제가 좋아하는 해피페이스입니다. 승민이. 오! 예니. 아, 이거다. 아, 이거구나. 오, 몰랐어요. 이게 I'm Ultra Ordinary라는 뒷모습이 이렇게 되는 이거 아셨나요? 네, 나만 몰랐나?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 진짜 포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더 나왔다. 무슨 화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진짜 락스타는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히 계세요.